예,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과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토론자로 나서주신 38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재투표한 상정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권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으니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국민들 피로감만 높인다는 생각에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협상을 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회의를 여는 데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직회부한 법안이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이 두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고 대구 경북 친공항 특별법과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등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늘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운영위원장 선출권도 오늘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에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수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게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아직 살아있고 특검법 처리 등과 관련해서 여야 대치 전국이 계속 재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무리한 정치 공세는 차단하면서 최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국회 상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